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여기가 동백섬입니다.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이렇게 해운대에서 가장 핫한 곳, 저희가 LCT부터 이렇게 해운대 바닷가 쪽으로 해변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더베이 101에 가서 또 2차로 햄버거도 먹고 음식도 맛있지만 여기 밤 야경 뷰가 멋지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이 여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오시면 더베이 101 꼭 방문해 주세요.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동백사거리입니다. 동백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주세요.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가 더베이 101 주차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풍경도 멋있네요. 요트 매표소입니다. 여기서 요트를 탈 수 있네요. 잠 보세요. 당일은 예약이 만석으로 마감입니다. 센텀 시티입니다. 여기 장산에서 보이면 여기 다 보이죠? 자, 여기가 더베이 101입니다. 저희가 지금 밤이 다가오기 전에 동백섬 야경을 구경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동백섬 누리길은 한 30분이면 갔다 온다고 합니다. 자, 저기 앞에 조선 비치 호텔이거든요. 그 옆길로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백공원 순환산책로 약도가 있습니다. 저기 좌측은 나오는 길, 저희는 우측으로 이렇게 화살표 있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출발점 있네요. 예, 출발점 총 길이가 930m 정도 됩니다. 아, 여기 해운대 시민들, 여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 참 좋겠습니다. 자, 부산에 오시면 여기 동백섬과 더베이 101 야경 꼭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에이펙 하우스 누리마루입니다. 옛날에 여기 노무현 대통령 때 오바마와 같이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던 곳입니다. 아, 여기는 등대네요. 등대. 캬, 멋집니다. 여기는 오륙도.
여기 앞이 2기대입니다. 2기대. 그죠? 자, 여기는 해운대 석각 10m네요. 잠시 보고 갈게요. 자, 해운대 석각.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45호네요. 자, 해운대 석각은 저쪽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석각. 여기 철 테두리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 글자 보이시죠? 저기가 해운대 석각입니다. 석각.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의 꽃 동백섬에 왔습니다. 여기 야경이 끝내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동백섬을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영상에 가득 담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황옥 공주 인어상입니다. 야, 저기 해운대에서 태종대로 가는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자, 유람선 위로 달이 떴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오륙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멋지죠? 해운대 해수욕장. 그 밑에 인어상이 있네요. 혼자 밤에 외롭겠는데요. 그죠? 황옥 공주 인어상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인어상 보러 갈게요. 자, 인어상 왔죠? 동백섬 누리길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자, 멋진데요? 벌써 이렇게 야경이 좋죠? 자, 부산 해운대에 오시면 여기 동백섬 누리길 한번 꼭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건강도 지키고. 네, 이제 더베 101 앞에서 센텀 야경을 구경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출발. 101 앞 여기 야경 멋지게 구경하고 합니다. 오늘 많이 즐거웠죠? 네. 그죠? 멋지죠 여기? 네. 다음에 우리 시원할 때 한번 더 봅시다. 네. 자, 해운대 더베이 101 야경 오늘 정말 잘 구경하고 갑니다. 자, 해운대 파이팅! 파이팅!